의림지를 품고 있는 충북 제천에 왔습니다. 이곳엔 제천 시민들이 사랑하는 용두산이 있습니다. 간밤의 비로 촉촉해진 숲길을 걷습니다. 오늘 산행은 시원한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산행 시작할 때 계곡의 주변에 있으면 더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침 비가 내리고 나서 공기도 굉장히 맑은 상태인데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높이 871m, 울창한 수목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제천 용두산. 오늘의 코스는 용담사에서 시작합니다. 이 길이 용두산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등산로에 바위하고 흙이 같이 있을 땐 흙만 밟고 올라가시는 것도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많이 참고하세요. 폭신폭신한 흙길을 쿠션 삼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사계절 푸른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됩니다. 솔바람이 지나는 숲길을 걸으며 몸속 깊숙이 소량기를 담습니다. 지금 솔바람이 살살 부는데 보이세요?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솔바람이라고 했대요. 전 잠깐 쉬어갑니다. 이 숲에 오신다면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용두산 정상까지는 계단이 정말 많습니다. 이쯤에서 산타스팁 하나! 제가 지난번에 타이거스텝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을 오르실 때는 11자 걸음보다는 1자 걸음이 훨씬 편하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단 오를 때 힘을 덜어주는 타이거스텝 기억하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 보자고요. 혹시 알아요? 저 오르막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자,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른 당신을 위한 선물. 작은 쉼터입니다. 서두를 것 없어요. 천천히 가자고요. 지금 딱 반 왔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갈 거예요. 용두산은 막 험하고 긴 산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마실 거 집에서 챙겨오시면 참 좋거든요. 저는 집에서 오늘 오렌지 주스를 직접 짜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시 힘내볼까요? 이제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800m. 하지만 꼭 정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정상을 향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장면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another day will dawn. I can't wait to feel your arms around me again. Yeah, yeah. I believe that we could lay down the world. 물기를 잔뜩 머금은 촉촉하고 폭신한 산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나 판타스틱한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됩니다. Just a little more.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이곳은 울퉁불퉁한 돌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바위가 더욱 미끄럽거든요. 이쯤에서 산타스팁 드릴게요. 용두산은 등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위가 좀 많아요. 용두산 오실 때는 웬만하면 중등산 하나로 좀 보호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바위 표면이 마모돼서 더욱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는 필수입니다. 바람도 구름도 햇살도 쉬어가는 소나무 숲에서 나 홀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상이 머지 않았습니다. 와, 와, 너무 좋다. 우와, 맑고 깨끗한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자연이 허락한다면 멋진 운해와 최고의 일출을 만나볼 수 있는 용두산. 제1010경 중 제1경인 의림지와 청정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그 보이세요? 비겐 후의 정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뻐요. 정말 산타스틱합니다. 김선주의 산타스틱.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